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게 아게 바라하게 바라스나게 모닝 사바.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강원도에서 경기도 거쳐서 서울에 들어오다 보니까 88그 고속도로에 들어오다 보니까 88도로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어. 저쪽에는 아직 안 폈어요. 강원도 이쪽에는. 그래서 서울 좋은 사람들이 사들 먼저 피나 봐, 꽃이. 근데 이제 꽃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죠? 왜 그럴까? 예뻐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피었다가 바로 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1년 12달 피 있으면은 아름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나무 보고 아름답다 그러고 막 산식 그런 사람 없잖아요. 1년 이제 피었다 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 젊음이 좋게 보여지는 것은 왜? 늙기 때문에. 도사 다 되셨네. 그렇죠? 아무튼 꽃이 만발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그 꽃과 같이 활짝 피었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그렇죠? 혼자 선거도 있고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시고 좋은 일꾼들 잘 뽑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활짝 꽃이 피듯이 좋은 일들만 계속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딘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맨날 12인이라서 묶여가지고 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은 우리가 무무명, 무무명, 영 무무명, 영무 무명진, 무명진, 내지, 내지는 내지, 문호사, 문호사, 영무, 노사진. 근데 여기서 지금 있는 거야, 우리가. 근데 여기 이제 한문을 쓰면은 무명이 하도 무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자 잔치하는 거 같고, 그죠? 역. 또 한문에 써봐야 또 돼요. 영무, 무, 명. 진은 달진이야, 이제. 달진. 내지. 무, 또. 노. 사, 죽을 사. 영무, 노, 사진, 또 달진. 점을 찍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읽히는 게 아니지. 노사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불교 핵심, 이제 교리가 12인연 아니에요. 무명에서 시작하는 건데, 무명도 교리 그 자체를, 진리라고 하는 자체를 어디서 딱 갖다 붙여놓고 앉아가지고, 그게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그렇죠? 그건 무명을 얘기해놓고 없다 그러는 거 이제 없을 문자죠, 그렇죠? 그럼 공이란 얘기나 마찬가지죠, 공. 그렇죠? 공. 공. 그리고 그 영무 또한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다. 예? 이게 이해가 가요? 이게 아리까리해지는 거 이게. 그럼 이제 무명을 무자가 자꾸 들어왔으니까 아까 처음에 무자가 자꾸 들어왔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지를 보면은 이제 생략됐다 그 얘기예요. 생략이 됐다. 그럼 이제 또 무가 들어가고 무 그대로 무. 무명 행이니까 무행. 예? 영, 무, 행진. 또, 무명, 행, 식, 명세, 12가지를 다 이렇게 갖다 내지는 갖다 대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예? 기껏 얘기해놓고 없다 그러고, 그 없다는 걸 알았다. 그 알았다는 생각도 그것마저 없애버려라. 그게 뭐가 남느냐. 남는 게 뭐예요? 다 초월하라. 그게 중도의 사상인데, 이게 이제 참, 평생 공부해도 힘들어지는 거, 이게. 알아지기가. 이날 노스님 한 분이 마당에서 그걸 찾고 계신 거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 아, 스님 뭐 하세요? 바늘을 찾는 거요. 그러니까, 바늘 떨어졌느냐고 찾으니까, 이제 젊은 스님들 쭉 같이 서가지고 바늘을 앉아가지고 이제 뒤져가면 찾아, 찾아 나가는 거요. 그것도 한 번 찾아도 안 나오잖아요. 다시 쭉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스님 물어요. 스님, 어디다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린 자리를 찾으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그걸 말씀하셔야죠. 방 안에서 잃어버렸어. 아, 그럼 방 안에서 찾으셔야죠. 방 안에서 잃어버리면 마당에 와서 찾으시면 어떡해요? 방 안은 깜깜해가지고, 깜깜해서 여기 와서 찾는다고요. 아니, 깜깜하더라도 방에서 찾으셔야 이걸 안 되는 거라고. 그때 스님이, 너 스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아는 놈들이, 그럼, 무명 그러면은, 어리석은 거 아니냐고. 밝음이 없다. 어? 그럼 그것이, 우리 자신의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난 모든 번뇌된, 번뇌죠. 번뇌심이지. 잘못된 그런 마음이면은, 어, 내 안에서 찾아야지. 왜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쇼한 거죠? 네. 그럴듯하죠? 네. 근데 우리는 얘기를 듣고 보면, 얘를 옮겨놓고 보면은 뜻이 분명히 나오는 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분명히 어리석음 아니에요? 네. 어리석음을 밖에서 만나도록 내가 왜 어리석냐 물어봐 다녀도 모르는 건 내 자신이 어리석으니까 내 자신을 갈고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 듣고 깨달음 얻었어요? 네. 그럼 이제 관두자고. 응? 이제, 그거를 다, 여기 지금 다 초월한 거요. 공이라고 얘기했으면 이제 무명이 공이라고 했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얘기했으면 공마저도 초월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털어버린 거야, 하여튼. 그래서 생각되는 분별심을 전부 떨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 인사 말씀을 드렸을 때 꽃을 보면은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럼 꽃이 피어진 나무도 보고 아름다워 되거든. 네. 분별심이야, 그게 이제. 네. 어? 그게 분별심을 떨어쳐 버리라 거지. 그러니까 그냥 꽃이 안 핀? 그럼 개나리 꽃이 노랗게 피었다? 네. 그럼 개나리 꽃이 다 졌어요? 네. 그럼 그 나무 보고도 하, 아름다운 사진 찍고. 그래야 된다는 거요. 네. 근데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화장 뽀얗게 하면 이쁘다 그러고. 네. 화장 안 하면, 예? 밉다 그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심을 버리자. 네. 그렇게 해야 우리들은 바른 삶을 살고 행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 떠, 이제 물에 비해서 떠내려가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는 생각, 유로 보고, 어? 여기를 물어 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공으로 보고, 어, 공. 그러면 이제 물어, 같은 물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또 이제 불공으로 볼 수 있고, 또 영무. 응? 영무, 무명진, 예? 무명진. 이것까지도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초월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뗏목이 또 내려가는 거요. 그러면 이쪽에 걸려도 안 되고, 이쪽 기슭에 걸려도 안 되고, 그냥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런 거요. 한 꼴에 치우치면은, 내가 곤란한 지경에 닿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보고 남편 보고 멋있고 예쁘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응? 죽을 때까지 계속 이래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예쁜 모습, 잘못된 모습, 발에서 비록 냄새가 나더라도 그 냄새라는 것 자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 응? 그렇잖아요, 중도. 그 초월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초월. 응? 그 이걸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응? 원효 스님 말잖아요. 네. 아,
워낙 유명하시니까. 응? 원효 스님께서, 응? 원효 스님께서 그 여러분들 그 동두천 지금은 전철이 가요. 네. 동두천 소요산 가봤어요? 네. 아, 단풍이 좋아 거기. 네. 거기에 자지암이 있어요. 응? 자, 재, 암. 응? 그러면 자재암 맨 처음에 반할시키는데 관자재보살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자재하자는 얘기예요. 응? 그럼 자재가 어떤 것인가? 그 자재함을 알 수 있으면은 공의 사상을, 중도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효스님이 이제 토구를 지어놓고, 어?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 처음에는 뭐 열악하겠지.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운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 참선하고. 근데 어느 날 밤에 참선한다고 이렇게 앉았는데 비바람이 팍 몰아치고, 어? 그래서 이제 참선을 가고 있는데, 여자 목소리 하나 하는 거요. 깊은 산 중에 지금도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자지암 올라가려면은. 그 여자 목소리 나니까, 내 번뇌망상이 이게 발동을 해서 그런가 하고, 자꾸 이제 귀를 의심하고 아니다 생각하고 앉았는데, 문을 톡톡톡 치는 거요. 스님 문 좀 열어주세요. 분명히 여인의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랑 떨리는 목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귀를 의심하고 쭉 있다 보니까 바람이 하도 비바람에 불을 치니까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가지고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문을 열은 거예요. 이제. 어떤 여인네가 비를 흠뻑 맞고 남을 괴로웠다가 비바람을 만나가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다가 꼭 그냥 가나픈 불빛을 보고 이제 찾아온 거요. 이제 들어온 거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침에 망설였지. 깊은 산골에 산골짜기에서 여인네하고 같이 둘이 이걸 있어야 되는가? 그게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요. 그러나 비를 맞고선 톡톡톡 떠오는데 사람들이 쫙 떠오는 거. 떠오는데 그냥 놔두면은 예감이 죽을 것 같은 거요. 그러니까 그런 찰나에 그 여인네가 스님 무서워요, 불 좀 켜주세요. 그냥 등잔불을 켰어요. 켜서 보니까 그냥 비에 젖었으니까 몸에 다 드러나는 거요. 옷이 젖었으니까. 그러더니 젖으면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보니까 직감적으로 보니까 저체온증 있잖아요. 산에 달려 저, 응? 저체온증, 저 체온이 갑자기 낮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요. 그게 급하니까 얼른 이제 침상같이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내다가 이제 뉘어놓고 그랬더니 떨고 있는데 몸이 바로 푸르디리해지는 거요. 나좀 죽겠다 싶으니까 이거 어디 갈까? 손을 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망설였는데 스님 저 좀 막 주물러 주세요. 주물러서 이걸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 이제 옷 같은 걸 꺼내서 덮고 입을 덮고 막 주물러 줬어요. 이제 비벼주고 주물러고 막 살려낼 거 아니야. 여튼간에 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는 거. 하여튼 주물러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른들이 보는 방송이지, 그죠? 아니 젖은 옷을 입고 있었을 없을 거 아니요. 옷을 벗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기가 싹 살아나면서 여인네가 이제 살아난 거요. 벌거스름하게 얼굴도 이제 홍절 띄고 살아났다는 증거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깊이 마음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이상이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보니까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던 거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확 밝았는데 그 앞에 자지암 지금 법당이 있는데 보면 폭포가 확 있어요. 옥류폭포라고 물속 옷을 훌랑 벗고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여인 내가 더 쫓아왔어.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젖은 옷은 어떻든간에 스님을 입을 때 멀리 걸쳤을 거 아니에요. 후를 벗어지게 알몸으로 들어오는 거요. 스님 저도 목욕 좀 해야 되겠어요. 옆에 와서 있는 거요. 빨리 벗고. 도대체가 날 유혹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소리 질렸어요. 그랬더니 여인네가
호호호 하고 웃어요. 아니, 제가 언제 유혹을 했습니까? 스님께서, 어? 색 안으로, 색, 성, 색 안으로, 저를 보고 계시면서, 욕정, 그쵸? 성욕이 발동해서, 이제 색 안으로 저를 보고 있으면서, 어? 저보고 유혹을 했다니요. 어, 연애 그냥 몰카로 들어온 거지, 그죠? 네. 근데 생각에 이제 이건, 어? 중구난방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원수님이 티, 한 번을 되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산천계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어? 근데 얻어 맞은 거지, 인정? 네. 생각으로? 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중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나잖아요. 비바람 불어치고 날은 저물이니까 이제 배를 밀항으로 해서 몰래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가다가 못 가게 되니까 어? 한 움막에 토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와서 이제 지내다 자다 보니까 잠결에 갈증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듬더듬 해서 보니까 토굴 속이니까 더듬도 움막이니까 더듬대서 보니까 바가지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콕콕 막 아직 참 먹고 갈증이 난 걸 다 탈내고 이제 또 한심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아침에 날이 밝아서 보니까 바가지가 아니고 해골 바가지요. 해골 바가지에 물을 먹은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물을 먹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걸 보는 순간 욕지기만 하는 거예요. 아, 소화가 돼서 벌써 물이 벌써 몸에 퍼져 소화가 됐어, 됐죠. 그걸 보는 순간, 어?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일으키는 거요. 욕심이 막 나니까. 그런데 비가 3일 동안 계속 왔다는 거 아니요. 하루 종일 또 자게 된 거요. 전날은 편히 쿨하고 잠을 잘 잤거든. 이게 어디냐면은 묘지 속이요. 어? 묘 안에요. 묘 속이니까. 그 다음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요. 바글바글 귀신이 양 귀신도 오는 소리가 전날 안 들리는데 바글바글 들리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요. 아니 전날 와서 잘 때는 몰고 잤고 바가지 바가지에 물인 줄 알고 먹을 때는 갈증을 다 맛있게 먹었는데 응? 나중에 보니까 해골 빠지고 묘지 속이니까 그동안 잠을 통 못 자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심생 예? 마음이 발동을 하면은 심생 고로 어? 그 요새 요게 마음은 뭐요? 잘못된 번뇌 망상 아니 분별심을 얘기해요. 분별 분별심이 가는 거야. 종종 법생 그래요. 종. 예. 요게 종. 종종 법생. 여기서 법은 세상 경계 객관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색상의 미초법. 어?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들은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있어 귀신도 속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마음이 발동하면 이제 별 욕심이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멸 고 여기는 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토굴을 얘기하는 거야 감, 어? 감 분 이제 분묘 그러죠? 네. 이 분은 이제 감 분인데 분묘, 어? 불이. 그러니까 그런 망상심을 떨쳐버리니까 없어지니까 토굴하고 묘가 토굴 속과 어? 산소 속 묘지 속과 둘이 아니더라. 어? 다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계 유심이요. 삼계 온 세상은 오로지 마음으로 이루어진 건데 삼계 유심 법계 같은 얘기지. 예? 법계 유식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마음 내에 따라서 전부 이루어진다. 가끔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고 밖에 소리 지르고 노래할 그런 것을 원하다 보니까 노래방이 장사되는 거요. 네. 사람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담배도 사람이 만들, 술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만들어낸 거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괜히 그 얘기야. 이제 요거는 아까 이제 썼던 얘기고, 그 다음에 심의 마음 밖에, 아까 저희가 똑같은 거요. 심의 무법, 응? 심의 무법에 이제 호자요. 어찌호 호용 별구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 밖에 따로 있을 객관 세계가 없는데 어찌 분별심을 내 가지고 요걸 조금 따지겠느냐? 어? 이런 경계를 어디서 얻었다고요? 중국 가다가 고분에서 얻은 거요. 연전에 얻고 지금 어디 있는 거요? 자지함에 있는 거요. 자지함에서 있는데 이제 물 속에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요. 어? 그런 생각하고 딱 보니까, 어? 야, 내가 잘못했구나. 잠깐 마음이 세간으로 잘못 다른 데 갔었구나. 이렇게 완전히 깨달음을 얻는 거여서. 이러고 나니까 나가지고 그때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 이걸 쭉 생각해서 확연히 이제 이제 깨우침을 얻고 다시 깨우침을 얻고 눈을 떠보니까 아까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이제 자연 경관도 보이고 여인도 보이고 다 보이고 밝은 광명도 이제 아침이니까 예? 네. 모두를 다 보이는 거. 이제 그걸 한 고비를 생각 속에 한 고비를 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벗고 있는 거야? 기억도 잘 안 해. 벗고 있는 거. 벗고 있는 거. 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태연하게 예? 여인이 있는 것도 의식 못하고 그냥 당당히 걸어 나오는 거 인죠? 밖으로. 그러는데 그 여인이 황금빛으로 피어나더니 옥류폭포 거기로 거슬러서 쭉 승천하는 거. 그게 누구요? 그 여인 내가 누구요? 관세음보살이요. 어? 관세음보살한테 올라가는 거. 그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고 관세음보살 살려낸 거요. 그 관세음보살이 다시금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게 하기 위해서, 어? 실제로 몸을 놔둬서 그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기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계기를 만나야 되겠죠. 네. 근데 옆에 계기가 와도 모르는 거지. 엉뚱한 짓 했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효 스님과 우리가 틀린 점들이야 그게.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생각해 볼게. 남녀간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네. 부부간의 문제가 나왔어. 부부가, 그럼 부부가 어떤 관계냐, 그지? 여러분도, 응? 부부. 흔히들 우린 그런 얘기를 하죠? 일심동체라고. 네. 진짜요? 응? 일심, 한 마음? 동. 응? 이제 약자 일심동체, 그렇죠? 네. 진짜 일심동체냐고? 아니, 아닐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초월하고 그렇다는 것도 초월해야 돼. 그렇죠? 그게 중도예요, 지금. 이제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실생활에서 어떤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옛날 이런 얘기에서 배비장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어? 그 벼슬아치가 높은 벼슬길에 있었던 대감이 자기 딸인데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얘 범죄를 잘 알고 의미성도 좋고 인물도 자기 딸에서 그런가 인물도 출장이 예쁘고 성질머리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결혼 생활을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휴가 있던 어? 그 가문이 좋은 집에 신랑감을 아는 신랑감을 중매쟁이를 중간에 넣어라. 그래가지고 사위를 맞이해요. 맞이하면서 성질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이제 장인하고 그 새 사위하고 공모를 해요 둘이. 아무도 모르게 첫날 밤에 대개 이제 신부집에서 옛날엔 혼례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꾸며 가잖아요. 옛날 어릴 때부터 신방 꾸미면 그 앞에 사람들이 문구멍 뚫고 들여다보냐고 난리가 나고 아, 굉장했어요. 어? 신방을 꾸미는데 신방에서 이제 둘이 자는 거요. 네. 아니 그 까닭 맞은 신부가 어? 네.
섹시논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하루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정신으로 자는 거. 네. 근데 거기다 덴박. 박을 동그란 박에다 구멍 탁 맡아가지고 요새 이제 페트병 그냥 냄새가 안 나오는 거지. 네. 그걸 탁 준비해서 감춰뒀다가 섹시가 자고 있는 거. 예? 요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끼얹어놔요. 그러면 탁 치고 앉아서 깨우는 거. 아니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여인 내가 첫날 밤에 똥 싸고 있는 이런 여인 내가 어디냐고요. 소름 문을 박차고 나가지고 나 이런 장가 못 든다고. 어 그러니까 그 장인이 그게 무슨 소린가 심뚝대고 무슨 그러니까 아니 와서 다 보시라고. 장인 장모 가서 이제 다른 사람 하인들은 이제 처음 시시하고 이제 못 오게 하고 장인 장모 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어? 친정 어머니하고 아버지 가서 보니까 여 새색시는 이러다 보니까 진짜 똥을 지렸어. 어? 옷을 뒤집어서 가지고 얼굴 못 뜨고 있는 거요. 나 장가 이 장가 못 간다고. 아니 신랑님이 도망가요. 도망가. 그걸 장인이 쫓아가서 잡아왔어 억지로. 잡아 앉혀놓고. 어? 하여튼 어떻든 간에 어? 결혼해야 할 거 아니냐. 앞으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어? 우리 둘이 장인 장모 우리 둘이 두 애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잘해보자. 괜시 용서를 빌고 빌어가지고 사이를 타덕거려서 같이 데리고 간 거야 이제. 십자가 간 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질은 죽었겠죠 그죠. 네. 살다가 집안에 대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자가 고집이 세니까 아는 것도 막 고집이 세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를 반대를 해요. 가족들 자식들 쭉 있는 데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얘들아 내가 너희 어머니하고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얘기 꺼내내니까 오 잘못하면은 아 똥싼 얘기 하자는 얘기 아니오. 그 소리만 나오면 여보 알았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쭉 지나간 거야. 하여튼 꼬떡하면은 성질을 필라 그러고 어 집안 뭐 대수사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려 하면 얘들아 내가 결혼식 첫날 밤에 그러면 아 여보 알았어요 그대로 하시죠 이렇게 넘어간 거요. 이렇게 싹 넘어가서 넘어가다가 환갑날이 됐어요. 환갑날에 옛날에는 환갑 때 되면은 증손자도 보고 손자 아니 손자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가 다 보인 자리에서 이제 잔을 올리고 그러지요. 지금 환갑잔치 안 하잖아. 한갑에서 잔을 올려받고 막 그러고 이제 다 받은 다음에 식구들을 쭉 있는 자리, 자손들 있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어? 너희 어머니한테 고백할 게 있다. 어? 사실은 첫날 밤에 장인어른하고 나하고 짜고, 어? 이거 덴박에다가 인분을 몰래 감추뒀다가 쇼를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 어머님이 그 성질을 죽이고 지금까지 잘 살아와서 가족 자손이 장성을 이렇게 부유하게 에?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왔다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영감택이야. 그러면 그렇지 자손들이 있건 자식이 있건 며느리가 있건 그 가운데서 쫓아 들어가서 시험을 다 뽑아놨대. 성질 나온 거죠. 이런 부부도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부간의 존수를 몇 천이라고 그래요? 무천. 무천. 헤어지면 남이 되는 거요? 네. 한쪽으로 보면은 네.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존수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무천이라고 그래.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 군산 저쪽에서, 어? 보살님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가자리 가서 이제 왔어요. 광운세일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요새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대. 네. 예? 그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기도 방법 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나 저 의논 드리려고 왔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둘이 한 사람이 이쪽 쳐다보고 있고 신랑은 저쪽 쳐다보고 있고 둘이 따로따로 쳐다보고 있어. 50도 안 된 사람들인데 예? 아, 똑바로 앉으라고 이렇게 바로 잘 앉아보라고. 어? 근데 이상하게 왜 견눈질을 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당신들 부부 아니야? 그랬더니
부부예요 그래. 어? 그러면은 수상한데 내가 혹시 각방 쓰는 거 아니야? 따로 살림 차린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각방 쓴대. 아니 왜 각방을 쓰냐 그랬더니 남편이 코를 많이 곤대. 그냥 남편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같이 자면 자기 예민해서 같이 잘 수가 없대. 같이 자면은 어? 잠을 설치고 못 잔대. 그러면 옛날에 전에는 그랬냐. 전에는 그땐 괜찮았대. 아니 전에 괜찮은 게 요즘 와서 코 고는 게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전철하면서 그 덕거덕거린 전철하면서 자고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봐라. 사람들 팍 장사하는 사람들 잠이 오자 자잖냐.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전우가 죽어가는데 조는 것 때문에 전쟁이 지고 죽는다 그런다. 사랑이 식은 거지. 두 사람이 그러면 아들 집어쳐 그러면. 두 뇌가 화합하지 못하고 의가 나고 다투면은 사업이 절대 안 돼. 그건 불문율이에요. 절대 사업 안 돼요. 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녁 공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 혼자 간대요. 그러려고 데려다 주고 한대. 그럼 마누라하고 혼자 놓고 가는 거 그랬더니 가겠대. 쓸데없는 소만 들어오라고. 사업하고 제대로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으라고. 법대한 천배 와. 둘이 천배 시켰어요. 그러니 방안을 정해주고 잘 알아서 사업 잘 되고 애들하고 잘 하려면은 무언가 희생하는 게 있고 시련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벽을 넘어야 되니까 둘이 가서 나란히 서가지고 하여튼 천배래라. 그럼 세 개 뭐라 하면 3시간 동안 하든 4시간 동안 하든 저를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결판이 날 거다. 그러고 내려서 잘 알아 방을 정해줬어요. 어? 그러고 같이 잤어. 그 다음날 보살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총무보살한테 어우 이상하게 남편이 자면서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더래요. 어? 잠을 잘 잤대요. 남편들이 한 방에서 그런 루머를 왜 그 분별심이요. 그죠? 그러면 코 고는 남편도 사랑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는 거요. 음악 소리 들리고 그거를 싫다고 하냐 코 곤다고 당신 방에 들어오면 자기가 나가고 어? 이건 아니잖냐 그지. 같이 코를 골든지. 어떤 사람은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남의 집에 가서 자면은 친정에 가서 자면 코 고는 남편 옆에 없으면 다른 사람들 코 고는 사람이면서 잠이 하나도 못 잔 잠을 못 잔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야 마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대요. 이게 부부의 사랑이요 이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래서 초월했다 하는 얘기는 너와 내가 이제 핵심적으로 무명이 뭐냐 그러면 내가 따로 있다는 거요. 내가 따로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집에 부부면 부부 그러면 여보 당신 하면은 애 아빠 엄마 부를 때는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몸의 일심동체라고. 그러면은 부인이 잘못한 거는 부인이 잘못한 일은 나 때문에 그렇고 어? 네. 집안이 잘 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 남편. 집안이 잘 되는 거는? 집안이 잘 되는 거는? 남편이고 잘못되는 거는? 내 탓이다. 그렇게 돌리면은 그러면 상대방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 상대를 배려해 줄 거 아니야? 사랑스럽게 보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무명, 영무, 명진. 예? 무명까지 다한 그것까지도 없애라고. 예. 네. 예? 그냥 생각 자체를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초월한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하면 그럼 동업자 입장에서 동업자도 마찬가지죠. 네. 동업하는 사람도. 네. 사업이 잘 되면 누구 탓이요? 동업자 탓. 네. 잘못했을 땐 내 탓. 근데 우린 잘못된 생각해가지고 잘됐든 내 탓이고 잘못된 저놈 탓이요. 그러니까 하다가 잘 나가다가 꼬떡하면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러면 초월한 게 어떤 거냐 그걸 봤을 때 바로 그거예요. 잘한 거는 잘한 일들은 다른 사람 내 탓이고 잘못되는 일은 내 탓이다. 그럼 전혀 발을 밟혔어요. 네. 어? 왜 밟냐 그러면 쌈박질해서
못 가는 거요. 네. 발을 밟히고 아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아우 내가 미안하죠 죄송합니다 네. 끝나는 거 아니요. 네. 이게 세상 사는 법이라고. 네. 아셨죠? 네. 끝. 저 시아버님께서요. 네.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유. 어머님이 좀 많이 힘들어하셔요. 근데 평소 때 살아계실 때는 무척 자상하시고 어머님한테 참 잘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네. 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시어머니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는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상한 얘기지만은 남편을 여인의 슬픔이라는 거는 세상에 안 보, 세상 날벼락이지. 네. 그렇죠? 또 갑자기 돌아가셨으면은 그러면은 가족이 좋다는 게 뭐예요? 어? 가족이 좋다는 게 어려울 때서 위로해 주고 네. 힘이 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어려울 때 돌아갔다 그러면은 반대 뒤치다 거리를 잘 해드려야 돼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면은 전에도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이제 아들을 큰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86인가 7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환갑 넘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못 오게 하는 거요. 네. 충격 받으실까 봐. 네.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남편은 맨날 돌아가시고 먹질 못하시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눈물로 새는 거요. 그런데 네. 이제 손자놈이지 네. 초등학교 5학년의 손자가 큰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큰아버지요. 네. 큰아버지 돌아가신 장례식장 갔다 온 거요. 네. 갔다 와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할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거기 가보니까요 작은 아버지들과 삼촌들을 다요 웃고 얘기 잘하고 술도 먹고요 밥도 잘 먹고 그래요 얘기 잘하고 할머니만 밥 저 진지도 안 잡수고 할머니만 울고 앉아놓은 거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은 다 웃고 다 잘 먹고 있는데 할머니만 그러냐고요 그 어떤 사람이냐 그 상대에 따라서 틀려져요 전부 그러면은 어머님을 위로해드려야죠 그럼 우려하는 첫 번째 우려하는 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49일을 지내드린다든지 예? 잘 마무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로해 드리려면은 모시고 좀 당분간 살다 한다든지 여행을 같이 가본다든지 근데 집안에 우애라는 거는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며느리한테 나와요. 네. 근데 가끔 이제 사회에서 말썽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요 재산 그냥 나서 유산 가지고 싸우는 게 보통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아들끼리 모이면 잘 해결이 된대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며느리가 있어서 분란이 나고 딸끼리 있으면 해결이 잘 해결이 된대요. 근데 그 누가 있어요? 사위가 있으니까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 거. 그 얘기는 어? 직접 당한 나하고 다른 제3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가 제자를 되려면은 기의 철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으려면은 마음을 안정되게 해드리는 거는 우선 49제를 해드린다든지 제사를 잘 모셔드린다든지 예? 산소를 어떻게 모실 건가 평상시에 유언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잘 모셔드렸나 왜? 왜냐하면은 어머니께서 주변에서 친구라든지 남편 돌아가시면 자기도 죽을 생각을 해보는 거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 내가 죽었을 때 어떡할 건가 어? 그러니까 그걸 죽어도 돌아가셔도 편안하게 해드린다 눈을 잘 감고 가실 수 있도록 자손들이 잘 하더라 그게 확신되면 마음을 놓으시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나서 어떤 집안은 싸우잖아요 조의금 들어온 거 가지고 싸우는 집안이세요 아 이건 네 거냐 내 거냐 그 피신자들을 놓아갖고 잘 탑을 밟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영안실에서는 아우 스님이요
상청을 모실 못할 망정 질질 해드리고 산수도 팍 가봐야 되고 이제 사경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잘 해드리죠. 그리고 그냥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아이고 효부 났네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며칠 두고 보자 그래 속으로. 장사장 모시고 나면요 49제 무슨 49제요 끝난 거요. 제사 무슨 제사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조의금 들어온 거 아주 쌈박질하고 유산이 어떻게 들어가냐 다른 사람들 뭐냐 재판 걸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에 안 하게 마음 놓고 계실 수 있게끔 하고 혼자 됐을 때 처음에 외로우시면은 어? 누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첫째, 그다음 둘째, 셋째 이렇게 돌아가면 모신다든지 여행을 시켜드린다든지 안심할 수 있게 해놔야 그게 자기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면은 장례 지나고 나면은 응?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은 두 분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금방 늙으시더라고. 어? 아무리 악처고 못된 남편이라도 부부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어? 근데 그거를 그냥 남이 말, 남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버님을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해서 사경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예? 또 뭐 시장 갔다도 시어머니 생각나면 뭐 배려할 겸 해서 맛있는 걸 뭐 비싼 게 아니더라도 어? 맛있는 걸 좀 사다 드린다든지 예? 그렇게 자꾸 위로를 해드리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어도 그 대신 우리 자식들이 있다는 걸 이게 확연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냥 어디 들판에 혼자 떨어지게 내팽개친 사람 뭐냐 그 얘기가 부모 온정에 나와요. 네. 어? 저희끼리만 뭐 희덕거리고 네. 아니 읽어 부모 온정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 동네 사람만큼 나 취급을 안 하고 어? 아주 구구절절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쭉 나와요 그 얘기가. 어? 그러니까 우선 어차피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돼 있어 그렇죠? 네.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살아계실 때 네. 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화장으로 모실까요? 산소를 모실까요? 네. 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다음에 돌아가신다면은 이런 얘기 방정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40개 잘 모시고 어? 하여튼 화합해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살아있을 때 안심을 시켜드려야 돼요. 네. 우리 신도 한 분이 저기 광주 사시는 분인데 전라도 광주 시골 갔다 자기 친구분이 혼자 아파트에서 아들도 셋이나 잘 산대요. 네. 두 달 만에 발견이 됐대요. 아~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 불안해가지고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집을 3일을 쫓아다니면서 임종 법문을 해드렸어요. 그게 아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들들한테 대답 안 하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다음에 바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살아계실 때 아들 자식들이 있고 아들 딸들이 있다는 걸 며느리가 있다는 거를 확연히 보여드리고 어? 든든하게 사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자꾸 연락이 돼 전화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 평상시 하던 것처럼 하면 안 되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리고 동네도 신도분들 보면은 걔 가끔가다 난 찾아가 뵈요. 어? 혼자 되시면 자식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아유 스님이 우리 자식보다 나아요 그래. 자식들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있지. 네. 근데 데려다 하다못해 저 홍천에 막국수 뭐 쌍그릇에 막수를 한 사드리고 차에 모시고 가서 사드리고 어? 뭐 이렇게 대답해드리면 고맙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 배려해주고 그런 풍토가 좀 있어야 돼요. 노인들을 대접해드리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네. 나이 많은 사람 많아가지고 나이가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라가 예? 망하게 생겼다고 이상한 짓거리들만 하고 앉아서 정부 측에서 마찬가지 잘못하는 거 그렇죠? 네.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네. 대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냐 그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고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잘해요. 그대로 받아요 우리들이. 네. 부모님한테 해야 되면 그대로 받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질문 해주셨네. 네. 네. 끝내겠습니다. 네. 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에 도철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스나 아재 모지 사바. 감사합니다.